메시지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. 지금 set2입니다. set a to b. 그렇죠? a를 b로서 설정한 거고 이제 이걸 보내는 겁니다.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텍스트 1에서 보내는 거죠. 요게 call 텍스트 1 send 메시지. 메시지를 보내란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서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좀 우리가 좀 추가해 놓은 게 있죠. 뭘 추가해 놓은 게 있느냐니까 이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모듈을 설정에다 추가를 했습니다. 이건 뭐냐니까 그 받아온 메시지를 그죠? 받아온 메시지를 읽는 거죠. 읽는 거. 어디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. 라고 하는 거죠. 그죠? 그것을 읽는 기능도 여기 텍스트 1에서부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. 그죠?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저장했던 그 자동 응답 메시지를 보내놓고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몇 번으로부터 어떤 문자가 왔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죠. 순서가 좀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게 맞죠. 이걸 먼저 보내주는 거 답장부터 먼저 보내주고 난 뒤에 답장을 보내는 것은 뭐 0.1초도 안 걸리잖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읽어줍니다. 어떤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투 스피치 모듈 여기 있죠. 텍스트 투 스피치 모듈을 선택한 다음에 요걸 가져옵니다. 그럼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스피커에서 자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. 메시지를 읽는데 전화번호와 그리고 메시지 텍스트 두 개를 다 읽어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면은 텍스트에다가 조인을 해서 첫째 요거 넘버하고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그럼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010-1234-5678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은 010-5678-1234-5678 읽어주고 메시지는 지금 어디십니까? 뭐 지금 어디야? 나 집에 가는 중인데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날라온 게 있겠죠. 문자 날라온 것을 읽어주는 것이 요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인해 가지고 텍스트 투 스피치 요 녀석이죠. 요 녀석이 이제 읽어주게 됩니다.